일본어로 번역된 파칭코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이 책을 의도적으로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파칭코. 이게 코리아 디스포라 3부작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지은이는 이민진님이고요. 신승미님께서 옮기셨고, 인플루엔셜에서 22년 7월 27일 날 출간된 책입니다. 원제엔드 파칭코고요. 2017년도에 출간했다고 하네요. 근데 출간된 날짜가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책을 안 읽었었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일부러 안 읽었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약간 어색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별로 읽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안 읽고 있다가 제가 요즘에 도서 리뷰하면서 소설 쪽은 거의 대부분 일라 오디오북을 듣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도 한두달 전쯤 그때쯤에 오디오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뷰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사실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어서 조금 고민을 좀 했었고. 그래도 한두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할 방법들 또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라는 정도의 느낌들이 나서 이제서야 리뷰를 올리게 됩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이책 출간 일자가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이 책은 지금 인플루엔셜이라고 하는 곳에서 2022년도에 출간됐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다니시던 노인복지관에서 이 책을 빌려서 읽으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2020년 이전이었는데, 코로나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판사가 바뀌어서 다시 나온 건지, 아니면 제가 뭔가 이렇게 날짜를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약간 좀 이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이 책을 읽으실 때, 일단 궁금해서 몇 페이지 넘겨보다가, 저는, 아이, 별로 안 볼래?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제목이 주는 선입견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누나가 일본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 누나한테 주어들은, 어설프게 주어들은 파칭코라고 하는 사업이 그리 긍정적일 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은 부정적인, 사실 파칭코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따지고 보자면, 일본에서는 어쨌든 합법적이긴 하지만 도박인 거니까,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못 뵀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몇번 뵀던, 저희 친척 어르신 중에, 제가 일본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일본에서, 해방 이후로 일본에 가셔서,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하셨던 사업도 뭐, 파칭코라던가, 또는 이제 술집이라던가, 이런 쪽 사업들을 위주로 하셨었던 기억이 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내키지 않았고, 또한 가지 이유가 뭐였냐면, 딱 펼쳐보니까 일제시대 때부터의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아마, 비슷한 시대 배경을 가진 소설들을 몇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 배경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윌라 오디오북으로 듣게 됐고, 그러면서, 이 책에 대한 어떤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아쉬운 점 또는 뭐 마음에 드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리뷰를 남깁니다. 뭐 사실 책을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애플 TV에서 드라마로도 나왔잖아요. 시즌 1 나왔고 최근에 보니까 시즌 2 공개한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신 분들은 뭐 줄거리를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930년대 초반에 부산 영도에서 노동자를 위한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는 모녀가 있고, 남편이자 이제 그 주인공 산자의 아버지는 이제 좀 일찍 돌아가셨고, 그렇게 모녀가 살고 있었고, 어느 날이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이 어린 산자가, 장을 보러 갔다가 어린 양아치들, 못된 놈들한테 이 희롱을 당하게 되고, 그런 산자를 구해주는 사람이 이제 여기서 한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뭐, 잘생겼고, 돈도 많고, 뭐,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한수하고 선자는 그렇게 인연이 돼서, 연애를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선자는
한수의 아이를 임신을 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한수한테 나 임신했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수는 나 일본인 여자하고 결혼을 했고 딸도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면 상관없어. 우리 그냥 같이 살면 돼라고 얘기를 하지만, 선자 입장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제 아무리 상대방이 부자이고 권력이 많다고 한들 떳떳하게 부부가 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첩으로 살아야 된다면 나는 싫다라고 거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선자의 삶이 사실 뒤엉키게 되고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그 장면만 보고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선자를 이제 사연을 알게 되고 좀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남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얼마 전에 그 하숙집에 늦은 시간에 되게 피로하고 지치고 병든 몸으로 찾아와서 며칠 묵으면서 몸을 요양을 하고, 예, 그러면서 가족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이삭이라고 하는 남자인데, 목사였나 예비 목사였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목사인데 아직 그 목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삭이 선자 엄마한테 당신 딸과 결혼을 하겠소라고 얘기를 해서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 드라마에서도 그 부분을 되게 많은 의미를 갖고 찍었다고 하는데, 뭐가 나오느냐면 엄마가 장에 가서 어렵게 어렵게 쌀을 구해서 그 쌀로 이제 그 밥을 해서 결혼식을 치른 두 젊은 남녀에게 먹이는, 그리고 선자는 그거를 오열을 하면서 먹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사실은 되게 쉬운 장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일제시대에 일본의 강제 공출로 인해서 쌀을 다 빼앗기고 하다 보니까 내 나라의 내 땅에서 난 쌀을 내가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더 부각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화, 이 드라마에서는. 어쨌든 책에서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장면처럼 이렇게 스케치하는 장면처럼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참그 당시로선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그 선자를 데리고 형이 살고 있는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삭에게 형인 요셉 그리고 그의 아내인 경이, 이렇게 두 부부가 아이 없이 살고 있었는데, 이삭과 선자가 일본을 가게 되고 그렇게 한 집에서 살게 되죠. 선자는 거기서 살면서 이제 아들 노아를 낳게 되고 억척스럽게 살림을 꾸려나가게 되고요. 요셉 부부는 아이가 없어요.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선자는 얼마 지나서 덜컥 또 둘째를 낳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이름이 오자수. 그래서 첫째는 노아고 둘째는 모자수, 이렇게 이름들이 약간 좀 쉽지 않은 이름이죠. 사실 뭐 이삭, 요셉, 노아까지는 그렇다 치겠는데, 모자수라는 이름은 약간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들 둘을 낳고 키워가는데, 그 시점이 일본이 점점 패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었고, 그 상황에서 일본 땅에서 조선인으로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겠죠. 그런 와중에 이삭은 신사참배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했다 이런 죄목으로 잡혀가서 몇 년간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그러던 바람에 이제 집안의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이 형인 요셉은 그 이제 뭐 선박 같은 거라든가 전쟁 군수물자 이런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생산하기 위해서 딴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고요. 선자가,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경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요셉과 결혼해서 살면서 두 사람은 완벽하게 조선식 가부장제에 정말 딱잘 맞는 부부거든요. 남편은 가부장적이어서 집안에 돈을 버는 거는 남자가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경이는 아주 순종적으로 남편을 따르는 그런 역할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거기에 보면 선자가 일본에서 돈 문제 때문에 그 금식을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용납을 못하고 아주 난리 난리를 치고 이제 이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여자가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선자 입장에서 굶어줄 수 없잖아. 그래서 김치 장사를 시작해요. 김치를 만들어서 장사를 시작하다가 그게 맛있다고 소문이 돌면서 한 식당에서 선자하고 경희를 아예 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안에서 김치만 만들게끔
이렇게 이제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전쟁으로다가 음식재료 구하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창호라고 하는 이 식당 주인은 너무나도 잘 조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창호는 요셉의 아내인 이제 경희를 사랑하게 되고, 창호가 한수의 이제 아랫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창호는 살아왔던 삶의 어떤 그런 궤적 때문이겠지만, 공산주의자가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북으로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딱한번 경희에게, 나랑 같이 가지 않겠소?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거절을 당하고 가고요. 그 뒤로다가는 이제 이 책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마도 북에서 죽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회상신으로다가 잠깐 언급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책에서는 이제 거기까지만 나오고 끝나고요. 노아는 사실 단한 번도 자기가 이삭의 친자가 아니라는 거를 몰랐겠죠. 그거 다 의심할 일도 없었겠고. 그런데 한수라고 하는 좋은 아저씨가 돈도 대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대학도 가고 뭐, 비교적 윤택하게 대학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뿌리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잠적을 합니다. 잠적을 해서 가족들은 어느 누구도 이 노아가 어디에 가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노아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 좋고 공부도 잘했던 사람인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할게 없겠죠. 먼저 먹고는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역시 빠친코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일본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게 돼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한수가 전국 방방곡곡을 수소문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노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찾아내거든요. 그런데 직접 한수가 가진 않고 선자가 한수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노아가 엄마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뭐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음번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선장 떠나오고, 그날 밤에 노아는 자살을 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저는 좀 고개를 갸웃거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뒤에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자의 둘째 아들 모자수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잘 키우다가 아내가 죽죠. 애 죽고 혼자서 어쨌든 열심히 빠진코를 운영을 하면서 아들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좀 부유하게 자랐고, 미국으로 유학까지 갔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금융계 쪽, 뭐 이런 쪽으로도 해서 이제 일을 좀 하다가, 일본으로 건너오고, 그 와중에 뭐, 이렇게 조선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파는 문제 때문에 약간 실갱이를 하는데, 거기서 좀 뭔가 일이 틀어지면서 결국 그 바닥에서 밀려나고 파칭원 사업을 하게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줄거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쪽에 가면 선자가 한국에 오든가, 제가 이거 드라마하고 좀 헷갈리긴 하네요. 드라마에서는 선자가 한국에 오는 걸로 나오는데 책에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좀 헷갈리네요. 사실 뭐 드라마로 만들 정도로 유명한 소설이기 때문에 줄거리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줄거리 정리를 했고요. 빠진코는 주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책 읽으신 다음에 책이 너무 짧어 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몰랐었지만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왜 그런 말씀 하셨는지 알것 같아요. 일단 이 책에 대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낀 느낌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쨌든 그걸 좀 꼽자면 1권하고 2권하고 이야기의 전개가 좀 달라요. 1권은 되게 좀 느리다고 말하긴 그렇고 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야기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2권에서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거든요. 몇줄 읽다 보면 몇년 지나가 있고 한두 페이지 넘기면 세대가 바뀌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1권은 작가가 되게 차분하게 썼고, 그거에 반해서 2권은 작가가 좀 약간 급발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가 막 휘몰아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왜 이렇게 건너뛰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요. 그 의미를 이제 독자들이, 그 휙휙 건너뛰는 그 행간에 있는 의미를 독자들이 알아서 상상을 해서 메워 넣어라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급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제가 이제 앞서서 잠깐 얘기를 했던 부분이 그 노예 자살 대목 부분인데, 거기를 좀 갸우뚱했어요. 그러니까 삼자가 다녀왔고, 그리고 다시 만나자고 했고, 그날 밤 너는 자살했다. 이렇게만 등장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지점에서 노아의 어떤 그런 고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일라로 듣고 있는 책이 그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을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읽고 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해냄 출판사에서 그 나온 종이책이 총 10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은 뭐 읽은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내용이 진짜 세밀하고 아주 정교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빠찡코는 약간 좀 정밀 묘사와 대생 스케치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특히 2권은 더 그런 느낌이 좀 강해서 조금 더 길게 써야 되지 않았을까. 최소한 3권? 좀 넉넉하게 얘기하자면 5권 정도로 다 완결을 했다면 정말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애플 TV 드라마를 보다가 말았거든요. 그 일부 공개된 것들을 한 절반쯤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어 갖고 말았는데, 아마도 제가 드라마를 먼저 보고 책을 봤다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드라마를 보니까 이야기의 전개 방식도 그렇고 표현하는 방법도 그렇고 너무 달라서 결국에 못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드라마에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책과 다르게 책은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는데, 드라마에서는 그게 드라마의 어떤 그 효과 이런 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자의 이야기하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막 교차 편집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교차되는 이 시간? 묘사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되게 빠르게 빠르게 막 교차돼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스피디한 뮤직비디오를 숨가쁘게 보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아우, 도저히 드라마는 못 보겠다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책이라는 매체하고 드라마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책은 책 소개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4대에 걸친 제일조선인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린 세계적 베스트셀러. 이민진 작가의 장편소설 빠찡코가 인플루엔셜에서 새로운 번역으로 출간되어 한국 독자들과 만난다. 빠찡코는 재미교포 1.5세대인 이민진 작가가 30년에 달하는 세월에 걸쳐 집필한 대화소설로 2017년 출간되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세계 33개국에 번역 출간되었으며 뉴욕타임즈, BBC, 아마존 등 75개 이상의 주요 매체에 올해의 책 전미도서상 최종 후보에 선정되며 평단과 대중을 모두 사로잡았다. 빠친코는 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역사의 거대한 파도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집을 꾸려가는 이민자 가족의 연대기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책의 제목인 빠친코가 도박처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불확실성을 뜻함과 동시에 혐오와 편견으로 가득한 타향에서 생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빠친코 사업을 선택해야 했던 제일조선인들의 비극적 삶을 상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 뿌리내리고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민자의 삶을 작가는 특유의 통찰력과 공감 어린 시선으로 어루만진다. 작가 이민진. 전 세계에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소설가. 경계인으로서의 날카로운 시선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통찰력으로 복잡다단한 역사와 인간의 본질을 포착하며 제인 오스틴, 조지 엘리엇을 잇는 작가라는 찬사 속에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했다.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난 작가는 7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 뉴욕으로 건너갔다. 예일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공부한 후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했으나 건강 문제로 그만두게 되면서 오랜 꿈이었던 글쓰기를 시작했다. 2004년부터 단편 소설들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2007년 미국 이민자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 소설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 프리푸드 포 밀리어네이어로 작가로서 이름을 알렸다. 두 번째 장편 소설 파친코는 작가가 역사학과 학생이었던 1989년에 자이니치라 불리는 제1조선인의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결심한 후 2017년 출간되기까지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집필한 대작이다. 일본계 미국인인 남편과 함께 4년간 일본에 머물며 방대하고 치밀한 조사와 취재 끝에 이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었다. 4대에 걸친 가족사를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 전쟁, 일본 버블 경제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다룬 이 책은 출간 즉시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뉴욕타임즈, USA Today, 아마존, BBC 등 75개가 넘는 주요 매체에서 앞다투어 올해의 책을 선정했고, 전미도서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파친코는 33개국에 번역 출간되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사랑받고 있다. 이민진 작가는 2022년 뉴욕주 작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에서 만의 문학대상과 디아스포라 문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뉴욕에 거주하며 코리안 디아스포라 3부작의 완결작이 될세 번째 장편소설 집필에 몰두하고 있다. 여기서 33개국에 번역됐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근데 이 리뷰 때문에 이제 유튜브 영상 몇개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면, 지금은 아니겠죠. 나오고 얼마 안 지나서 얘기했습니다만, 그 영상에서 얘기하는 연도가 몇 년도인지 시점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때까지도 일본어로 번역된 파친코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이 책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밀어낸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는데,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야 뭐, 일본에도 일본어 번역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옹기니 신승민님을 보자면, 조선대 국어문과를 졸업하고 뉴질랜드 유니텍 대학교에서 관광과 레저를 전공했다. 오랫동안 잡지사의 기자로 활동했으며, 현장에서 터득한 지식과 노하우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우리말로 옮겨왔다. 현재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출판기획 및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역사로 우리 강아지 이럴 때 어쩌죠? 디렉터 딜레마, 최강 프리젠테이션 기술, 감정 활용의 기술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분량이 짧아서 많이 아쉬웠던 파친코 이민진 작가님의 책을 리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량진 감사했습니다.